민수가 1차로 과로연에 관한 영화에 보면 민수가 베이비래. 네. 기나는 차일 두고 나는 10대죠. 네. 그렇다면 진아가 민수보다 older than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나는 진아보다 older than 더 나이가 들었죠. 나는 셋 중에 the oldest 가장 나이가 들었죠. 민수는 나보다 younger than 이거 비유법 쓸 줄 아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더 어리죠. 민수는 셋 중에 the youngest 가장 어리죠. 이제 쉬운데 이거 못 쓰라고 또 많이 실수는 많이 못 쓰거든. 그러니까 연습 자세히 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 단어 하나를 알만한 형태로 바꿀 것. 네, 자, 인정하소. 나는 여행했는데 어떻게 여행했어? As often as I could죠. could죠. can이 아니라 could죠. 왜? 과거니까. 그치? 네, 됐고. 네, 2번. 벌은? 아니죠. one of가 떠올라야죠. one of. one of. 뭐 중에 하나요? 더. 다음에 최상급. 다음에 복수명사지. 이제 가장 엉망한 것 중에 하나 이런 뜻이잖아. 원어부터 시작한 복수명사 그런 거죠. 가장 바쁜 곤충 중에 하나다. 3번. 아, 우리말 과정이 같도록 괄호 안에 지시대로 문제를 완성하시오. 앙헬 폭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이다. 앙헬 폭포는 is the 가장 높은 H highest for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폭포다 세계에서 이런 얘기도. 원컷은 어떻게 돼야 돼? 네, 앙헬 폭포만큼 높은 폭포가 없는 거지. 어떻게 no other other 안 써도 되고요. no other for 다른 폭포 없죠 세계에. 네, 어떤 폭포였어? as 원급은 as 맞겠는데 as high as 앙헬 폴스. 다음에 비유 폴스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no 나오고 other pole 이라고 그냥 똑같이 쓰면 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higher than 쓰면 되겠지. 그래서 저보다 최상급 내지는 부정어다의 as, 부정어다의 비유급 된 다보다 최상급 편이다. 다음에 이것도 해봅시다. 이 의자가 소파만큼 편하지 않대. 그럼 소파가 의자보다 더 편하다는 거지. 그 뭐라 해야 돼? The sofa is more comfortable than the chair. 2번은 이 뱀이 그것의 뭐야? 반이래. 그러면 그 뱀이 이것보다 두 배나 더 긴 거잖아. 아, 네. 그렇죠. 이거 뭐라 해야 돼? Twice as long as 배수가 표현 쓰면 돼. 몇 배 몇 배 표현들 자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네, 해석을 다 먼저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보면 여기 있다. 테이블 예절이 있다. 너 어떤 테이블 예절? 우리가 따라야 될 테이블 예절이 있다. 가능한 한 음식을 종이 먹어라. 하죠? 네, 일단 이거 하나 써볼까? 먼저 시험 문제인 것 같으니까. 네, 먹어라. 너의 음식을 먹어라. In your food. 다음에 as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부사 써야 되겠지. Quietly as possible.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as quietly as you can 라고 쓰거나. 네, 그 다음 거. Do not put 먹으란 많은 음식을 너의 입에 놓지 마라. 한 번에.
말하지 마라. 음식을 너의 입에 놓고. 그러나 오래전에는 그것이 좋은 매너였대. 뭐가 좋은 매너였어? 많은 소리를 내는 게 좋은 매너였죠. 뭐하는 동안에? 먹는 동안에. 이제 아, 뭐, 여기서 뭐 표현이 뭐, 어떤 표현 보이니? 비비면이 틀렸는데 뭐가 뭐죠? 어, 뭐가 틀렸을까? 어떤 표현이, 내 얘기 써주면 답이 가벼워지는 게 돼서. 어, 더 미국어 더 배우고 필요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더 라우더. 더 크게 그들이 소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밑에는 어떻게 나올 거야? 더 more tasty. 그 음식이 더 맛있었던 거죠. 그치? 이것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야? 네, 요리사가 알도록 하는 방식이지. 얼마나 많이 그들이 음식을 좋아했는지를 알게 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죠? 더 배울 것도 없고요. 좀 어려울 수 있지.